경상북도 구미의 한 마을. 여러 산에 둘러싸여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지만 요즘 나무와 숲을 황폐화하는 칡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칡을 제거하기 위해 이른 아침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작업자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도구들을 챙기는 것이 눈에 띕니다. 칡 캐려면요, 칡을 손으로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장비가 다 필요합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저 산에 칡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나무들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심한데요? 지금 거의 나무가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돼. 나무가요? 심각하네. 심각해. 일단 나무를 감으면은 나무가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다 고사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사람도 다닐 수 없을 뿐더러 산사태의 원인도 되고 나무가 없으니까. 칡은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산림 생태계를 훼손해 유해 식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비해 2019년 피해 면적이 무려 두 배가량 증가. 제거가 꼭 필요한 식물입니다. 작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칡을 찾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들. 저기 큰 것들 있나 보다. 등산로 주변엔 칡이 잘 자라지 않아 대형 칡을 찾기 위해선 험한 길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친 산을 고무장화를 신고 오르는 작업자. 뱀도 많잖아요, 산에. 그 뱀한테 물리는 것도 이건 그냥 안 물리고요. 낙엽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물 같은 데도 뭐 습한 데도 저희가 그냥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장화가 편합니다. 고무장화를 신고 거침없이 산을 오르는 작업자. 칡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매의 눈으로 주변을 확인합니다. 이곳에 나무 지금 감고 올라가 있는가. 이런 애들이 나무 다 죽이거든요. 나무 가지가지마다 칡농굴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칡입니다, 칡. 새순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감고 올라가면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나무를 아예 지금 감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얇은 게 저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고 저렇게 두꺼워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싹을 제거해주면 위에는 이제 올라간 상태로 마르거든요. 대형 칡은 캐서 제거하지만 아직 덜 자란 칡들은 자라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가지를 절단해줍니다. 손이 많이 가지만 칡의 확산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보기 좋은 나무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 이렇게 잘라서 버리고 잘라놓고 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가 보죠? 동네 분들한테 엄청 좋은 거죠. 이 칡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오래 묵은 대형 칡일수록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은 항상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험한 산길을 올라야 합니다. 이거 봐라. 야, 근데 이거 소나무 지금 다 감고 올랐다, 이거. 이거 죽었다. 삼나무로 가면 또 삼나무로. 저 다 죽였다. 밑에 확인해봐. 왜? 여기서 봤을 때 좀 굵은데? 봐봐. 굵은데? 굵어? 상태 좋아. 와, 저거 봐. 이건 다 죽었잖아요, 지금. 이 소나무가 이게 다 부러졌잖아요. 이게 다 부러지잖아요. 아, 이 상태에서도 살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푸릇푸릇한 소나무 이파리 있거든요. 네네. 저것들은 아직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라주면 살 수가 있어요. 줄기를 먼저 절단한 후 본격적인 칡 제거 작업에 돌입합니다. 길게 뿌리 내리는 칡의 특성상 대부분 땅을 깊게 파야 하기 때문에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한 40년, 50년 된 거거든요. 네. 이게 쓰시던 분들이 네. 그 위에 형님들인데 형님들이 쓰시다가 저한테 또 물려주신 거예요. 네. 딱 봐도 오래돼 보이잖아요. 곡괭이로 단단한 흙바닥을 풀어준 후 본격적인 삽질을 시작합니다. 칡을 캐는 작업은 그야말로 삽질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한겨울 산속 추위 속에도 땀이 날 정도로 참 힘이 듭니다. 아이 또 캐는 멀었죠. 보통 곡괭이질 3,000번, 삽질 4,000번, 그다음 톱질 1,000번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칡 뿌리를 캐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흙 속의 진주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땅을 판 지 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뿌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일로 왔는데? 여기 찍히는 거다 지금. 옆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밑으로 막았어 밑으로. 이게 큰데 지금 요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아 땅 밑으로요? 네. 요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돼. 그럼 야. 이런 거는 캐기 힘드신 거죠? 엄청 힘들죠. 근데 많이 힘들죠. 지금 이 정도 팠는데 네. 여기서 밑으로 더 파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이 들어갈 정도로 파야 되니까 일자로 파면 좀 되게 힘들죠. 설상가상 직뿌리가 옆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아래로 곧게 뻗어 있어 땅을 더 깊게 파야 합니다. 또 옆으로 갔다. 자, 이제 이제 옆으로 꺾인 지점을 확인했으니 방향을 틀어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매일 산에 오르고 또 매일같이 칡을 캐지만 할 때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더 까야 돼요. 더 까야 되지만 이걸 팔 수 있거든요. 또 있어?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작업. 장정 3시 달라붙어 캐기 시작한 것이 벌써 4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체력 싸움입니다. 얼마나 큰 놈이 나오려고 하는지 파도 파도 아직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냄새는 진동한다. 자, 하나, 둘. 으쌰. 자. 우와. 자. 와. 와, 대물 대물입니다. 이 대물입니다, 대물. 엄청 크네요. 아, 그죠, 이 정도 뭐 진짜. 이게 알치기라는 거예요. 알이 찾잖아요, 알이. 볼록볼록하게. 아. 그리고 이게 마사토에 있는 거라 이 완전 야문 땅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눌렸어요, 애가. 눌려서 진짜 이건 실하게 알찼습니다. 100kg이 가까이 나가는 대물칡입니다. 4시간 넘게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칡을 캐낸 후엔 산 아래로 옮기기 용이하게 적당한 크기로 절단합니다. 아, 깨끗하지? 깨끗하다. 여 뒤에 알 나이테. 땅에 묻으면 또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바위에 이렇게 그냥 딱 올려놓으면 네. 그대로 이제 이 상태로 말라 죽습니다. 한참 고생 후 늦은 점심. 자, 달콤한 휴식 시간입니다. 자, 앉으세요. 자, 이게 보시면 송이 장아찌예요. 아, 이거 캐신 거예요? 네. 이거는 바로 쌀이버섯지. 장아찌. 아니, 버섯이에요? 쌀이 버섯이요. 쌀이버섯이 맛있다 이거. 맛있어. 송이도 맛있다. 짭조름하니 맛있네. 최고의 건강식이다 이게 진짜. 야, 잘 담았다 야. 올해 우리 와이프가 잘 담았어. 이런 재미로 산다는. 고된 노동 끝에 먹는 음식이라 그런지 산에서의 식사는 항상 꿀맛입니다. 편하죠. 일단 그대로 싸서 그대로 싸 갖고 내려가니까 네. 환경 보호도 되고 그렇죠. 칡은 캐는 것도 일이지만 옮기는 것도 큰일입니다. 베테랑 작업자가 지게를 치면 다른 작업자가 앞에서 나뭇가지와 땅을 고르면서 길을 터줍니다. 발에 걸리는 것들이 넝쿨들이 많거든요. 최대한 다 분별하면서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해가면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 대신 힘이 들죠. 힘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칡찌개는 아무나 들 수 없다고 하네요. 생각하셨던 만큼의 양은 채우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 채우지 못했어요. 채우지 못해가지고 일단 뭐 내일도 한번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보통 300kg 가까이 칡을 채취해서 내려오는데 어제는 많이 부족했던지라 오늘은 일찍부터 서두릅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칡을 캐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캐야 한다네요.
직렁풀이 있는지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작업자들이 산을 타기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계절은 미끄러워 산에 오르는 게 몇 배는 더 힘듭니다. 특히 등산로가 아니라 길을 만들면서 다녀야 해 여정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무도 있어, 조심. 괜찮으셨어? 괜찮아요, 괜찮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예, 예. 낙엽이 미끄럽네요. 야, 이렇게 넘어지면 엉덩이 그냥 까진다니까 조심해.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이런 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평지에 한 10배, 5배, 10배 정도 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우와, 이거 봐봐, 이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겨울산. 뾰족한 나뭇가지와 미끄러운 낙엽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야, 이거 칡줄기가 새로 올라간 거야, 이거는. 네. 밤나무부터 시작하고 다 감싸고 있거든요. 칡 이파리들이. 그러면 이 전체가 번지기도 엄청나게 번지거든요. 그 기하급수적으로 번져요. 그러면 이 산 전체가 다 칡밖에 없을 겁니다. 나무는 다 죽고. 밤나무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대형 칡을 발견하고 곧바로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곡괭이와의 싸움. 계속되는 작업에 겨울 추위에도 열이 납니다. 아직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뿌리 크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큰 칡이 될 수 있어요. 아, 그거 안 올라간다. 야, 빵 좋다. 작업자들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기대를 한껏 담아 삽질이 점점 빨라지는데요. 작업한 지 3시간 경과 드디어 칡이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이번엔 칡이 유난히 돌이 많은 땅에 묻혀 있어서 캐는 데 더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올라온 대형 칡을 보니 힘든 것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짧죠? 길이 저 위에 보세요. 길이가 얼마나 되나? 엄청난데요? 이 정도면 큰 거죠? 네. 이 알칡 먹치 중에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3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됐습니다. 야. 와, 이게 대물입니다, 대물. 네, 좋다. 저희도 보면 한 40에서 50년 됐습니다. 아, 대물이죠, 이거. 이 정도면 대물이죠. 칡 제거는 숲을 지키기 위해 하는 작업이지만 약 재료로도 쓰이는 만큼 오늘처럼 이렇게 대물을 발견하면 흥이 납니다. 흥이 난 김에 조금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신 봤다! 신 봤다고? 너 봤다고? 잠깐만! 신 봤다고, 신! 신! 어! 오, 진짜 크네. 잠깐만. 와, 대단하다 이거 기세. 와. 뭐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산삼이에요. 황절 산삼. 산삼이요? 네, 예. 지금 요 이파리 누워 있는 요게 산삼입니다. 진짜 이런 큰 삼은 진짜 보기 드뭅니다. 아니, 칡을 캐러 왔다. 산삼이라니.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산삼을 캐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어디로 들어간 거야? 요건데. 귀한 산삼인 만큼 잔뿌리 하나까지 공들여 캡니다. 지금 이게 다 뿌리들이에요. 산삼의 뿌리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얗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다 삼의 뿌리입니다. 어느 때보다 집중하면서 신중히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만나다니 조심해서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 실뿌리 하나하나가 지금 약성이 대단한 거거든요. 뿌리에 엉켜있는 나뭇가지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해 나갑니다. 과연 어떤 산삼이 나올지 제가 다 기대되는데요. 우와. 이야. 빵 봐라. 대박이다. 이거. 대단하다 이거. 이야.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와. 이. 이야. 이만한 산 보기 힘듭니다, 진짜. 야, 보통
진짜 50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값어치로 하면? 일단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아, 진짜로요? 네. 이게요? 네. 와, 진짜 신받다 이거. 아, 대박 만났죠 지금. 치케로 왔다가.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산 다니면서. 아, 이런 건요? 예. 칡 제거 작업 중 우연히 만난 선사. 나무를 살려준 것이 고맙다고 산이 내어준 선물인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저희는 이렇게 약초 캐는 것도 보람되고 저희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요. 네, 보람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한 칡즙 제조 공장. 공장 마당으로 칡을 한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캐온 칡을 이제 세척해가지고 분쇄해서 생칡즙을 착즙할 거예요. 칡은 겨울에 약성이 더 좋다는 말이 있어 사실 칡즙의 성수기는 겨울입니다. 이렇게 알이 차있다 그래서 알칡, 암칡이라 그래요. 이런 칡들이 이렇게 알이 이게 전문질이 많고요. 칡즙이 잘 나와서 이런 칡을 써야 돼요. 칡즙 생산 공정의 첫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과정은 세척입니다. 흙 속에서 자란 뿌리이기 때문에 불순물과 흙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먼저 솔로 문질러 깨끗이 씻어낸 후엔 꼬챙이를 이용해 사이사이 박혀 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칡이 고르지 않고 땅속에서 울퉁불퉁 자랐기 때문에 이런데 이물질 같은 거 낀 거를 파주나. 이거 일일이 손으로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세척 기계로 세척을 해도 깨끗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이런 부분도. 아, 그게 다 버리네요. 네. 하루 생산량 800kg, 세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척이 끝나면 분쇄를 하는데요. 칡은 통째로 다리는 것보다 분쇄를 해서 즙으로 만드는 것이 영양분 추출에 용이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기계 밖으로 칡이 많이 튀어 분쇄하는 것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 이게 팍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튕겨나오기 때문에. 그럼 얼굴을 탁 치잖아요. 몇 번 맞아서 처음에. 아이고, 진짜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 빨고 쳐. 부어서 그래요, 이게. 이게 굳은 살이에요, 이게. 꽉 잡고 있으니까 이게. 하고 나면 이렇게 덜덜 떨려요. 진동 때문에 힘이 들어갖고 굳은 살 생기고 계속 힘주면서 진동을 받으니까 이게 손이 덜덜 떨려요. 끝나고 나면은 떨리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떨려요. 작업자의 노력으로 두꺼운 칡이 아주 잘게 분쇄됐습니다. 다음은 핵심 과정인 착즙입니다. 즙을 짜기 전에 30분 정도 상온에서 숙성을 시켜야 좋은 칡즙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압력으로 물릴 거예요. 무려 2톤의 압력으로 분쇄와 숙성을 거친 칡을 눌러주면 드디어 갈색빛이 도는 칡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가 보네요. 금방 짠 칡즙을 다시 커다란 통에 붓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2시간 20분 동안 65도까지 해갖고 살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살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살균 작업.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을 위해 살균과 여과 과정을 거쳐 이물질을 걸러내야 비로소 칡즙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 작업까지 마치면 소비자에게 나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요즘 제철을 맞아 주문량이 늘어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아간다고 하네요. 작업자가 오늘 생산된 칡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맛을 보는데요. 문제없이 잘 나왔을까요? 이렇게 진하죠. 괜찮네요.
건강하려고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칡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캔 칡을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착즙을 해서 보내드리는 게 가장 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신선도나 어떤 깨끗한 청결 이런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